티키캐스트에서 저의 젊은 에너지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고요. 20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 중이었거든요. 제 노래 신곡 나오네요. 피노키오, 어린 피노키오. 이제 막 크고 있는 회사잖아요. 사실 뭐 광고료도 많이 안 받았어요. 다양한 연령층의 확보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. 뭐 인순이 씨야 노래도 잘하시고 이미지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이제 연륜이 있으시잖아요. 젊은 이미지라는 점도 잘 맞고 무엇보다도 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. 저희 사장님 어머니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사장님이 꼭 하라고 하셔서. 일찍 오셨네요. 네, 제가 PPT를 좀 만들어 왔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세팅을 좀 하려고요. 성공이라는 건 재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저기요. 어, 그래, 나야. 이거 만지시면 되는데? 어린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죠. 활동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어요. 사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요. TV도 드라마랑 무한도전밖에 안 보거든요. 첫 번째는 제가 클레오파트라고 그리고 우주인을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. 저의 콘서트에 저의 광팬인 우주인이 와서 저를 납치를 하는 거죠.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행성의 여왕인 거예요.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잘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는 본 감독이 맡도록 하죠. 제가 클래스가 좀 높잖아요. 되게 부담될 거예요. 인순이 씨, 애드립 좀 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갈게요. 하트! 헬멧 좀 열지 마세요. 예? 뭐 영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장면 장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예술. 감독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림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자소설 비법에서 사회생활 팁까지 우주의 얕은 꿀팁 티키캐스트.